오빠! 강 오빠! 강 오빠! 오빠! 다혜야! 엄마! 어머님! 처음 뵙겠습니다. 유다혜라고 합니다. 아, 일단 들어와요. 아, 누구 왔어? 어?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아버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떻게 된 거냐?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, 어머님은 받아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. 당분간 여기 있게 해주세요. 저 강우 오빠랑 헤어지기 싫습니다. 아기도 지키고 싶어요. 아기 무장한 거야? 어? 무슨 소리야? 안녕하세요, 언니. 미안하다, 다혜야. 뭐가? 다 미안해. 바보. 그런 말 다시는 안 하기로 해놓고. 혹시 방해했어요? 아닙니다, 형수님. 몸은 좀 괜찮아요? 네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도 좀 당황스럽네요. 아무튼 좀 쉬어요. 죄송합니다. 당장 돌려보내야죠. 어떻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길 찾아와. 아버지가 따끔하게 한 말씀 하세요.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런 사고를 저지릅니까? 집안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여기까지 도망을 오겠냐. 독한 예팬네. 아이까지 지웠다고 거짓말까지 치고. 아이고, 우리 강호 집어넣을 때 내가 알아봤다.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도망을 와. 여기가 어디라고. 엄마, 그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.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? 남의 귀한 자식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는 게 그게 뭐가 당연해? 오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? 일단은 돌려보내고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해야지. 안 가겠다는 날 어떻게 돌려보내? 아, 그럼 저 상태로 데리고 사실 거예요? 일단은 좀 데리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?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게. 당신은 좀 가만히 좀 있어. 무조건 받아준다고 능사는 아니야. 맞아. 대책도 없이 데리고 있으면 어쩔 거야. 결혼할 상황도 전혀 아닌데. 결혼하면 되지.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? 아, 일단 그 집에 전화나 넣어요. 일단 전화나 넣고 안심이나 시켜요.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더라도 그게 예인 것 같네요. 왜요? 송인선이한테 전화할 자신 없어요?
애누나 진정하게 물이나 한잔 마셔. 응? 응? 또 치워. 아니 그렇게 내가 병원에 따라간다니까 굳이 둘이만 가겠다고. 무슨 자랑이라고 거길 같이 가. 다혜 금방 돌아올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근데 저 아이는 건강합디까?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너? 아니 난 그런 그냥 이런 소리라도 해야 누나가 좀 이게 좀 진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랬죠. 어, 전화. 여보세요? 나다 인선아. 네 딸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. 뭐라고요? 어디가 있다고요?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. 우리가 잘 보고 있다. 그리고 네 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먼저 화부터 내지 마라. 나도 똑같다. 나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애가 툭 터진 건 마찬가지다고. 아버님 옛날 여자친구 딸. 뭐? 옛날 여자친구? 첫사랑이래나. 요앞 송인선내과 그 집 딸이래. 오, 의사 딸이야. 의사 딸이면 왜? 아니 뭐 이러든 저러든.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어? 당신보다 철없진 않아. 책상 속에 여자 숨겨놓는 것보다 철딱선이 없는 일이 또 있어? 아 내가 그만큼 다 해명했잖아. 왜 잊어서 또 시비야? 아무 일 없었다니까. 내가 도대체 얼만큼 더 해명을 해야 돼? 뭐야? 가방 싸놨어.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. 뭐? 생각해봤는데 우린 이제 같은 방 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. 우린 끝났어. 당신에 대한 믿음, 신뢰 다 깨졌어. 나 이제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당신 앞에 있으면 내 스스로가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어. 다시 말하지만 난 서영이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. 그냥 당황해서 얼떨결에 숨긴 것 뿐이라고. 아무 일 있고 말고 따위는 하나도 안 중요해. 그게 뭐가 중요해? 중요한 건 내가 당신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. 너 중요해. 중요하다니까.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 마음껏 사귀고 자유롭게 살아. 나도 나대로 그렇게 살게. 그래. 어? 나간다 치자. 나간다 치고. 근데 내가 왜 나가? 여기 우리 집이야. 그래 맞아. 나는 남의 집이지. 남의 집 와서 여태 뭐하러 이렇게 산 거니? 뭘 바라고 이렇게 산 거니? 태호 씨, 나 요즘 무지 허무해.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 허무해. 인생 원래 다 허무한 거야. 어? 누군 안 허무한 줄 알아? 나도 하루하루 허무감과 사투하면서 살고 있어. 너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. 세상에 제일 보기 흉한 게 자기 연민이야. 알고 보면 모두들 사연 있고 할 말 있고 이유가 있어. 아니 스스로를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순 없을까? 어? 남편 여자 문제 의심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자기 내부의 모순, 자기 내부의 심연을 제대로 좀 들여다봐봐. 그만 떠들고 나와주면 좋겠어. 제발! 나가줘! 나가라고!